일본 드라마가 전성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리터의 눈물, 꽃보다 남자, 고쿠센, 노다메 칸타빌레, 드래곤 사쿠라, 좀 더 전엔 롱베케이션, 히어로, GTO. 솔직히 이 드라마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일드는 참신한 소재와 통통 튀는 배우들로 일드란 색깔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드를 굳이 찾아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어느 순간부터 노잼이 되어버린 일드로 인해 더 이상 손이 안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조차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기 드라마의 시청률은 30-40%를 찍었는데 그에 비해 현재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은 15%를 넘으면 히트작이라는 상황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TV를 안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일드가 재미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웃긴 게 관련 기사를 찾아보다가 그들조차도 일본 드라마는 갈라파고스화와 축소를 거듭하고 있다란 자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때 우리의 추억을 책임져주던 일드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드라마에 몰입하려면 배우의 연기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공이 부족해 보이는 인물들이 나와 연기라고 하기엔 못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落ち込んでる場合じゃなかった今先生に話してたら分かりました俺はその2もう一度自分を信じる力を取り戻してほしいそれまではアメリカには帰らない先生に何を言われてもここから離れませんから 要はこれってただけじゃない。かなめさんとキスしたり、その先まで行くことも妄想してた。これが私の気持ちなの。かなめさんが好き。かなめさんが欲しい。さっき聞いたばかりで、なんかよくわかんないんだけど、今一生懸命に考えて何を言おうかなって、今あったら何を言おうかなって。 いろいろ考えたんだけど、今あったら、そういうこと考えたことどっか行っちゃって、今なんかこの辺ギュッっていうかキューンってなってそういう感じで。お母さん。 그리고 이 중심에는 대형 프로덕션이 있죠. 2021년에만 코미양은 커뮤 중입니다. 아닌 쪽의 그녀, 와다가의 남자들, 정의의 천칭. 큰 목욕탕에서 기다릴게요. 그 외에도 이렇게 자니스나 사카미치 시리즈는 드라마의 단골 주연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이돌이 가끔씩 드라마에 출연하죠. 하지만 일본은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 그리고 주도권이 방송국이 아니라 대형 프로덕션에 있다는 것에서 문제는 기인합니다.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상관없이 대형 프로덕션에서 이 아이돌로 이런 스토리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프로덕션 주도로 캐스팅이 결정되는 것을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사무소 행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를 만들 때 근본적으로 캐스팅, 배역은 근간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본에 맞춰 배역을 결정하기 위해 오디션을 진행합니다. 유명, 무명을 막론하고 배우는 그 오디션을 보고 그 역할에 맞는지를 제작사 측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한 일본의 관계자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좋은 배역을 잡으면 스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배우도 노력한다. 그러나 일본은 역할에 맞든 말든 상관이 없다. 심지어 키스신조차 소속사에서 NG가 들어오고 이 때문에 각본을 다시 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드라마 씬 하나하나가 작가나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서 넣습니다. 근데 아이돌이니까 키스신은 안 돼와 같은 제재면 더 이상 답이 없는 게 아닐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연기에 대한 전체적인 기대치 자체가 낮아집니다. 서른이 넘은 배우들에게 키스신을 제재하는 것은 일본 정도뿐이죠. 그러다 보니 이건 드라마가 우선인지 아님 배우의 프로모션 영상인지 알 수 없어지는 아이러니 현상이 생깁니다. 설상가상으로 소속 배우의 노출이 다른 프로덕션이 배우보다 적다는 클레임이 제기될 때는 의미 없이 씬을 늘려야 합니다. 저쪽 노출이 늘어났으니 이쪽도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결국 의미 없는 장면이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재미는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자니스 중엔 연기에 소질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用意したお金も必ずお渡しします。ですからどうか娘だけは殺さないでください。違えていたボタン一つずつ하지만 이들조차도 연기를 잘해서 드라마에 출연하기보다는 잔이스니까 출연시켰는데 알고 보니 잘하네와 같은 발견이었던 것이죠. 잔이스니까 노키자카니까 출연시키자란 틀을 갖추고 이들의 연기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또 클리셰 범벅인 드라마의 모습들도 한몫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게 진짜 주중 TV 드라마를 보는 건지 아님 예능 프로의 재연 방송을 보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선 유독 대형 기획사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일까요? 95년도에 킹키키즈의 도모토치 요시가 주연을 맡은 김전일 소년의 사건부가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듬해엔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롱 베케이션, 기무라 출연의 협주곡, 마츠모토 준이 출연한 김전일 시리즈2가 시청률 1위, 2위, 4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판도는 흔들립니다. 방송국에선 시청률을 위해 자니스 등의 아이돌을 쓰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이들은 TV 드라마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사실 먹혔었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들이 나온 드라마는 상위 랭킹을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2004년엔 톱3 드라마가 모두 스마프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문제는 점점 자니스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인기도 떨어지는데 이 비즈니스 구조는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에 있습니다. 또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본 위주의 드라마 제작보다는 출연자 위주의 드라마 제작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스토리가 탄탄하지 않더라도 연출에 대한 디테일이 떨어져도 일단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한 시리즈가 잘 되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내놓는데요. 앞서 말한 김전일 시리즈는 2022년도에도 자니스 아이돌을 주연으로 써서 만들어졌습니다. 무려 5시리즈에서 모두 자니스의 아이돌들이 김전일을 맡았는데요. 시청률은 예전에 비해 반포막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문 배우가 아니라 아이돌을 쓰다 보니 드라마 주제도 단순해진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아이돌일수록 예능이나 CF에 많이 나오니 복잡한 주제의 드라마는 피하게 되고 내부에선 좀만 복잡한 설정이어도 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드라마는 점점 유치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중 드라마의 스폰서의 경우 20,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화장품 회사들이 많은데 거기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고 어려운 내용보단 연애물을 하자와 같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 오징어 게임, 킹덤, 사랑의 불시착, 수리남 등 되게 주제도 다양하고 연출에서도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일본 사람들도 눈이 있는데 시선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게도 2022년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가 롯봉기 클라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 이태원 클라스를 리메이크한 드라마인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드라마를 일본에서 리메이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 흐름이 계속 갈지 아니면 다시 일드의 부흥기가 올진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나라 드라마가 대세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